알파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드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뭐 중국과 어느 정도 좀 연관이 계속 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좀 여기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는 아니면은 수혜와 그러니까 뭐 악재와는 좀 동떨어진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엔터주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발 이제 아이돌 규제 때문에 좀 좋지 않은 투심이 좀 있었는데요. 막상 이제 이 회사 YG 엔터테인먼트의 뭐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은 실적 피해는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동사의 작년 순수 중국 매출 비중이 최 5%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앨범 판매까지 모두 다 반영을 해서 아무리 높게 잡아도 한 자릿수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정책을 좀 뭐 어느 정도 이제 나오겠지만 기다렸던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엔터주들이 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시장이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이제 진입하는 이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하이브 소속의 이제 BTS가 이제 북미에서 이제 투어를 이제 11월부터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리사 솔로나 아니면은 악동 뮤지션 컴백과 이제 블랙핑크와 아이콘의 이제 완전체 활동이 현재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음원 그리고 음반 매출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를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합을 해보면 3분기에는 이제 방탄소년단과 이제 리사의 솔로 음반과 음원 유통 수익 그리고 블랙핑크의 이제 위버스 입점에 따른 이제 MD 매출이 증가되고 무엇보다 이제 최근 이제 YG 인베스트먼트가 맥스 지분 매각으로 이제 70억 원이 이제 OP로 직접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2년 내년 이제 블랙핑크의 이제 북미 투어, 북미 콘서트 투어 가능성도 지금 매우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수혜도 이제 곧 시작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구간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튜브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았었던 그룹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서 수혜를 받을 엔터 업종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요 YG 엔터테인먼트를 딱 꼽을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이 종목을 보면은 최근에 뭐 헝다 리스크다 아니면은 뭐 미국 부채한도 협상 셧다운 리스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돌파하지 못하던 가격대였던 62,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길게 봤을 때도 좀 많이 오름감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이 종목은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좀 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 좀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75,000원. 오늘 좀 한 많이 올라왔긴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꼬리가 달려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매수는 현재가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55,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YG 엔터 소개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